리딩 파워 완성 3강의 1번 문제, 글의 목적 문제입니다. 보통 글의 목적 푸실 때는요, 18번 문제로 나오게 되어 있고요. 윗문장과 아래 문장에서 답에 대한 단서들이 일반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명령문이라든지 뭐뭐 하자, 뭐 하기 위해서 부탁입니다 같은 형태들이 나오면 주의 집중해서 읽어주셔야 돼요. 알겠죠? 글의 목적이 나오는 거니까요. Dear Sir, 친애하는 분께 Our records, 우리의 기록들이요, show, 보여주고 있습니다. That 이하의 문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You, 당신이 have not complied with, 현재 완료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따르지 않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대요. 따르라는 쪽으로 얘기하는 현지글의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The legal obligation이니까요. 법적 의무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있대요. 그리고 그 법적 의무란 뒤에서 투부정사가 꾸며주고 있죠. To file이니까요. 제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your report, 당신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를 수능하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답니다. 뭐에 대한 보고서냐면요. For the survey, 조사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됐었어요. Of specialized agriculture니까요. 특성화된 농업 조사, 뭐 이런 거 굳이 세부적으로 알 필요 없고요. 아, 보고서 제출 안 했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무슨 얘기일 확률이 높다? 보고서 제출해라 라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조동사 must 잘 읽어주셔야 되겠죠? 나는 해야만 합니다. Remind you, 당신에게 that 이하의 문장을 떠올리게 상기시켜야만 합니다. This report, 이 보고서는요, is required, 요구되어진대요. By law니까 법적으로도 요구되어지는 거니까 보고서 제출하세요. 이 소리죠, 그래서. 이렇게 괄호 친 건 부가 설명인데요. 그 법이라는 게 타이틀은 편 정도 되니까 13편 뭐 이런 거 알 필요 없죠. United States Code니까요. 여기 같은 경우도 미국 헌법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코드라는 게 법전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우리 그런 세부적인 용어 몰라도 됩니다. 법에 따라서 이제 수능해야 됩니다. We, 우리는 mailed, 편지를 보냈습니다. You, 당신에게 our first request, 우리 첫 번째 요청사항을 이미 보내놓은 상태래요. For cooperation이니까 협조 공문을 이미 보냈대요. With form enclosed니까요. 이런 부분 나중에 천천히 설명드릴 건데요. 지금은 문법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하는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목적격 보호된 채로예요. 그래서 양식이 enclosed니까요. 동봉되어진 채로 협조 공문을 보낸 거예요. 이 양식 제출하세요 라고요. Early in January니까요. 1월 초에요. A second copy of the form. 두 번째 양식이요. 양식의 복서본이 수동태네요. Was sent. 보내졌습니다. To you. 당신에게요. We랑 똑같은 패턴입니다. With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예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 한 상태로 혹은 된 상태로요. 그래서 my letter. 사물이니까 사물은 되는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래서 편지가 dated니까 날짜가 명시되어져 있는 거죠. March 14th니까요. 3월 14일이라고 명시되어진 두 번째 복사변을 보냈어요. 또 부디라는 말 나왔죠. 이런 문장 중요한 문장이었어요. Please, 부디, complete, 완성해 주세요. One of these forms, 이 양식 중에 하나를 완성해서 mail, 보내주세요. It, 그 양식을 to us, 우리에게 right away, 즉시 보고서 보내달라는 얘기 맞네요. 그렇죠? If you fail, 만약 당신이 to do so, 그렇게 하는 걸 실패한다면, 즉 보고서 보내는 걸 실패한다면 will not be able to complete, 우리는 완수할 수 없을 겁니다. The survey tabulations니까요. 조사표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도 밑에 어려우니까 어휘까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조사표를 on schedule, 제때 작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린다라는 거죠. Sincerely, 친애하는 J. Thomas Breen이라는 사람이 글을 쓴 거죠. 여기서는 보고서 제출을 독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